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엑셀 작업 1단계 과정을 1강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작업표 형식에 맞춰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자, 엑셀 작업 1단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서 자, 엑셀 작업의 순서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엑셀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미리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엑셀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액세스라는 과목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과목의 세 과목의 작업을 모두 완료하신 다음에 세 과목의 결과물을 인쇄를 해서 그 인쇄물을 제출하고 나오는 게 우리 시험의 최종 목적이 되겠고요. 그 인쇄물을 이용해서 채점위원은 채점을 해서 그 결과에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격증 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모든 내용들을 저장해서 그 저장 파일로 채점을 하는 형태의 시험이 아니라 저장했던 그 파일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이 되고 실제로는 인쇄한 이 인쇄물로만 채점하는 유일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바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저는 공식화시켜서 공식으로 엑셀 문제를 풀고 파워포인트, 액세스도 마찬가지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풀므로서 합격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우리는 100점 합격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계수님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무자동화 실기시험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60점 정도가 합격이면 한 70점에서 80점 정도를 맞고 합격하는 걸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제 강의를 듣고 시험치러 가셔서 과거에 100점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수업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반드시 따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 엑셀 작업 순서를 어떻게 만들었다? 공식화시켜서 만들었어요. 이 공식에 의거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은 당연하고 고득점 합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공식화시킨 이 단계가 엑셀 작업 순서의 단계가 그 첫 번째 단계가 엑셀 작업 1단계에서는 작업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 넘어가서 입력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항목을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정렬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정렬 작업이 끝나면 제 3단계로 넘어와서 합계 라인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를 풀게 되면 3단계 작업의 수업을 듣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계 라인을 계산하게 되고 서식 작업을 하게 되고 이 3단계가 끝나면 마지막 4단계에서 그래프 작업과 최종 인쇄물을 출력하기 위한 인쇄 설정 작업까지 하게 되면 그 어떤 경우의 수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단계별로만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엑셀 작업 1단계를 본강 제1강을 통해서 수업을 해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엑셀 작업 2단계 2강에서 수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3강 4강을 통해서 기본 강의 4개의 강의만 듣게 되면 엑셀을 완벽하게 풀 수 있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엑셀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엑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엑셀 화면을 여러분 화면의 우측에 띄워놓고 그리고 저는 문제 화면을 또 좌측에 띄워놓고 문제를 보고 또 엑셀 화면에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모니터가 두 개가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좌측 모니터와 그 다음에 우측 모니터가 있으면 좌측 모니터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의 화면을 띄워놓고 자, 우측 모니터에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그리고 강의를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에 또 부모님한테,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한테 아 모니터 하나 더 사주세요, 엑셀 사무자동화 강의 들으려면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자 쫄르는 분이 계신데, 그쵸? 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쵸, 강의창을 이렇게 줄여서 여러분 모니터의 좌측 상단에 강의창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엑셀 화면을 좀 줄여서 우측 하단에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강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강의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 집에 PC에다가 모니터에다가는 여러분의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강의를 보면서 작업을 직접 하면서 따라와 주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역시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엑셀 과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자동화 실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 화면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엑셀 화면도 띄워놓고 강의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특강 몇 강을 통해서 제 얼굴을 이미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목소리만을 듣고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좀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소리가 오셨고 나니까 옥소리로 보입니다. 그죠? 자 목소리에 좀 적응을 해서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자 목소리가 좀 사투리도 좀 섞여 있고 또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면 또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삑사리도 좀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바로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제가 바로 코치를 해드리는 형태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목소리에 거부감 없이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담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엑셀 작업 1단계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지를 이렇게 프린트물로 문제지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문제지를 제가 하나의 예시 문제를 갖고 1단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문제를 받게 되면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좋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사원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사무자동화 산업 기사가 될 여러분들이 이런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작업표와 그래프를 작성하고 그 인쇄물을 출력하는 게 우리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한번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에 작업표가 이제 직접 작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입력 자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표 형식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작업표 형식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출력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문제지는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가 있다 해서 바로 이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반드시 작업표 형식에 따라서 작업표 만드는 것을 1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표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의 순서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갈 모든 엑셀 문제는 이렇게 풀면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아주 그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A1 셀에다가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현황이라는 제목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자 집중하셔서 따라와 주세요.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 현황.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목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시작할 때 저장을 먼저 해두세요. 왜냐하면 불의의 사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해놓은 게 실제 시험장에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저장을 한 번씩 해두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입력하자마자 바로 저장 단추 누르셔서 자 저장 파일명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아마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저장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바탕화면에 저장하라는 사람도 있고 뭐 D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C 드라이브에 많이 저장하라고 하니까 자,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미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여러 개를 같이 풀어볼 거기 때문에 파일이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만 푸니까 파일은 엑셀 한 개, 엑세스 한 개, 파워포인트 한 개, 세 개만 존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많이 생길 거니까 사무자동화 실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폴더 만드는 방법은 빈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새 폴더를 클릭하면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사무장은 실기 폴더 만들어서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미 실전 모의고사 폴더는 제가 만들어 뒀는데, 지금은 본 강의 폴더입니다. 그죠? 본 강의를 할 거니까, 자, 본 강의는 그냥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뭐, 엑셀 본 강의, 뭐, 이렇게 이름을 뭐, 지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분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저장 파일명은 아무거나 하셔도 좋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이름으로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저는 엑셀 조대우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단추 누르면 엑셀 화면 맨 위에 여러분들이 저장했는 파일명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엑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어떤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디스켓 단추만 살짝살짝 눌러주면 작업했는 과정이 누적돼서 이 파일명에다가 계속 저장이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제목을 입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작성일 있죠? 요 작성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자, 한줄 띄우고 A3 셀에다가 이렇게 작성일 땡땡 그 다음에 yy-mm-dd라고 돼 있죠? 자, yy는 연도, year를 의미하는 거고 m은 months, d는 day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 yy-mm-dd 형태도 함수를 써서 날짜를 입력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지만 우리는 출력물 가지고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15년 12월 25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그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작성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기억하세요. 여기에 yy-mm-dd라는 것은 yy가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쵸? dd가 mm이 월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dd가 날짜를 나타내는 거다. 자, 이런 형식으로 날짜, 오늘 날짜를 입력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고요. 자, 내려오셔서 그 다음 A4셀에다가 여기 성명, 근무 부서를 입력해 주시는데 자, 성명, 근무 부서, 그 다음에 출근 시간, 그 다음에 퇴근 시간, 그 다음에 근무 시간, 그 다음에 당일 금액. 자, 저는 오른쪽으로 이 셀을 커서를 옮길 때는 탭키를 누릅니다. 여러분 키보드의 좌측에 보면 Q자 옆에 그죠? 비읍자 옆에 왼쪽에 보면 탭키가 있죠.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할 때는 그다음에 10대 지그백.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모든 데이터를 미리 제가 다 입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계산하는 과정만 수업을 하는 강의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진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시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입력하는 과정까지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타이핑 속도가 빠르신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타이핑 속도가 느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타이핑 속도가 느리신 분들은 화면을 중간중간에 조금 일시 정지시켜 가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고 또 저보다 빠른 사람은 또 빠르다고 먼저 나가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과정을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지금 벌써 이거 다 입력해 놓고 막 데이터 입력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순서대로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틀을 다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틀을 다 만들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틀을 다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뭐 관리부 합계, 시설부 합계, 재무부 합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제목부터 시작해서 날짜하고 요 틀까지를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다시, 그죠? 다시라는 표시가 있는 이 부분, 이 사이에다가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입력하라는 의미예요. 그쵸? 입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이 위치에다가는 뭘 하라? 이 위치에다가는 계산의 결과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 이 다시라는 이 부분에다가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과정을 두 번째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는 뭐다? 이 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명에다가 이 데이터, 이 두나부터 시작해서 강태수까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나, 하선정, 강철민, 고산나, 최고와, 한아름, 김선아, 송한울, 황현철, 그 다음에 강태수.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타이핑 속도가 저보다 느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화면을 일시정지시켜 가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빠르신 분들은 그래도 제 순서에 맞춰서 따라와 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올라가셔서 이번에는 근무부서 B-1 입력을 합니다. B-1 엔터, A-2 엔터, A-1 엔터, A-4 엔터.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따라오란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작업할 때도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입력하셔야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B-3 엔터, B-1 엔터, B-4 엔터, C-3 엔터, C-2 엔터, B-2 엔터.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출근 시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출근 시간은 13시, 콜론, 10분, 엔터. 그죠? 그 다음에 18시, 30분, 엔터. 09시, 00, 엔터. 똑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09시가 그대로 오니까 얘를 선택해서 키보드에 복사하기, 컨트롤 C 아시죠? 컨트롤 C 한번 누른 다음에 커서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V 누르면 위쪽에 입력했던 것을 똑같이 붙여넣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복사 잘못해가지고 그죠? 입력 데이터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고 입력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는 선생님 09라고 돼 있는데 제가 09를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9만 나오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쵸?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19시 30분. 19 콜론 30 엔터. 09 콜론 00 엔터. 13 콜론 00 엔터. 19 콜론 00 엔터. 13 콜론 00 엔터. 08 콜론 30 엔터. 자,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죠? 자, 퇴근 시간 역시 마찬가지. 15시 콜론 00 엔터. 21 콜론 00 엔터. 12 콜론 30 엔터. 자,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23 콜론 00 엔터. 13 콜론 20 엔터. 자, 입력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 말안 하면 안 돼요? 거슬리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연습하는 훈련을 가져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저는 합격은 당연합니다. 그쵸? 저는 100점 합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저는 100점 안 맞아도 되고요. 자격증만 무조건 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100점 합격을 목표로 하셨을 때 시험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경우에 100점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변수가 생겨도 안전하게 6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다른 거다 빼고 그냥 난 60점만 합격할래. 이렇게 해서 60점, 70점 목표로 시험 치러 갔다가 변수가 생기면 불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100점 합격을 목표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23시 40분 엔터, 20시 00 엔터, 16시 00 엔터.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데이터 입력 작업이 끝났어요. 그죠? 이 데이터 입력이,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 거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틀을 아래쪽에 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이 과정, 얘가 먼저고 데이터 입력이 두 번째라는 거 반드시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 별로 어렵지 않겠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조금 난이도가 하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나중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풀다 보면 난이도가 중, 난이도가 상 올라가게 되면 이 데이터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도 숫자가 엄청나게 길어지는, 금액이 거의 억 단위, 뭐 10억 단위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다가 따로 입력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강의만 듣고 아, 할 수 있겠다 바로 시험 치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 강의 1단계 단계별로 강의해 드리는 것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개념, 감을 익혀드리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어떠한 경우의 수도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이제 이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틀을 완전히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이 틀을 완전히 완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관리부 합계라는 글자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관리부. 자, 관리부 합계, 그 다음에 시설부 합계, 그 다음에 재무부 합계.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관리부 합계, 시설부 합계, 그 다음에 재무부 합계까지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전부 다, 그죠? 이 부분은 전부 다 계산에 필요한, 자, 계산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병합해서 여기까지, 그죠? 근무 시간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병합해서 얘를 나중에 이렇게 가운데 보낼 거예요. 지금 얘처럼 이렇게 해서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이번 시간에는 1단계 작업, 그죠? 1단계 작업이 뭐다? 주어진 작업표 형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과정까지가 1단계 작업이에요. 그러면 1단계 작업은 지금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2단계 작업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이 2단계 작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파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강을 통해서 이 문서를 그대로 불러와서 혹은 또 이번 강의를 듣고 바로 이어서 들으실 분들은 뭐 이 창을 닫지 않고 그대로 다음 강의를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1단계 작업, 다시 말해서 앞서 우리가 PPT 화면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1단계 작업에 해야 될 일은 작업표를 먼저 만들고 얘를 1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정확하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1단계 작업이라 하고, 각 단계별로 작업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는 것은 우리가 버릇처럼 반드시 눌러주셔야만 중간에 어떤 불의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1단계 작업에서 작업표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과정까지가 우리가 사무자동화 실기에서 해야 될 엑셀 작업 1단계 과정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엑셀 2단계 작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항목의 계산과 그리고 정렬 작업은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어서 2강을 계속 들으실 분들은 지금 띄우는 화면 그대로 두고 잠시 커피 한잔 하고 오셔서 2단계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